브리프의 수납 공간을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서류 가방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 자체는 이제 비즈니스적인 물건들을 수납하는데 더욱 용이합니다. 이렇게 가방에 버클을 열고 손잡이를 넣은 뒤에 이렇게 중간에 이제 지퍼를 열어서 수납 공간을 개방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쪽 측면에는 이제 기본적인 소지품들 그리고 노트북을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쪽에는 어느 정도 부피감이 있는 것들을 보관하기에 용이합니다. 일단 먼저 노트북 수납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노트북 수납 같은 경우 일단 13.3인치 노트북이 지금 수납되어 있는데 15.6인치도 용이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이쪽에 고무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훨씬 이제 부피가 있는 노트북 수납하더라도 이제 문제없이 수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명암 지갑이 있으며 이제 이쪽에는 마우스, 얇은 마우스라든가 이제 외장하드 정도로 수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쪽에는 이제 지갑 정도나 넣을 수 있으며 여권이 깔끔하게 들어가는 지갑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펜 파우치가 3개 나란히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조금 더 부피감 있는 물건들을 넣을 수 있는데, 현재 뭐 노트북 충전기라던가, 그리고 이쪽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레인커버를 제공하는 것이 수납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간에는 이제 의류 등을 넣는 것에도 어느 정도 용이한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중간에 버클 처리를 벗겨내면은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도 있는데, 이제 뒤쪽에는 앞쪽보다 조금 더큰 주머니 3개가 위치해 있어 뭐 옷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넣기에 이제 좋습니다. 또한 이렇게 중간에 이제 서류라든가 이제 혹은 노트북 역시 넣을 수 있는 이제 이렇게 공간이 위치해 있는데, 이렇게 벨크로로 고정을 시킬 수 있어 조금 더 안전하게 이제 서류들을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훨씬 더큰 물건 정도도 이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버클을 활용하여 이제 이렇게 닫게 되면은 이제 더욱 넓은 수납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전면에도 이렇게 지퍼가 있는데, 전면 역시 어느 정도 폭이 좁아서 살펴가지지 않으므로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면에는 이렇게 금속 고리로 이제 열쇠 고리가 달려 있으며, 크게 지갑 정도 들어갈 만한 이제 수납 공간 파우치가 폭은 한이 정도씩 두개 위치해 있으며, 이제 일반적으로 넣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뒤쪽에도 역시 어느 정도 태블릿 PC 정도까지는 수납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이 있는데, 이쪽 역시 하단에 지퍼가 있어 하단에 지퍼를 개방하면은 이제 롤러와 함께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기본적으로는 이제 서류 가방이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카메라 수납이 혹시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건데, 카메라 수납 같은 경우는 이제 풀프레임 미러리스 한 대를 수납하고 렌즈 하나, 단렌즈 하나를 수납한 다음에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트북이 수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아쉽지만 수납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렌즈를 보호하는 용도는 아니지만 카메라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파티션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 가방임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이제 수납하는 데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넣을 수 있는 수준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